대한민국 도시들이 급격하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급속한 노령화와 출생률 저하는 대한민국 도시의 평균 연령을 빠른 속도로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인구가 증가하고 젊은 층 인구가 유입되면서 도시의 평균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도시도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안전부 자료를 바탕으로 2023년 12월 기준 평균 연령이 낮은 도시 20곳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평균 연령이 낮은 젊은 도시들은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도시들이었고, 둘째, 고소득 제조업 일자리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 2번 조건을 만족하면서 주거 환경이 쾌적한 지역이었습니다. 순위 산정에는 시, 군, 자치구만 포함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자치구는 20위 순위에 한 지역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20위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입니다. 달성군의 평균 연령은 42.3세입니다. 달성군은 2016년 이후 인구수와 세대수 모두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대비 인구수는 5만 명, 세대수는 3만 세대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대구국가산업단지, 대구테크노폴리스 등 국책산업이 밀집해 있어 양질의 일자리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19위는 경기도 수원시입니다. 수원시의 평균 연령은 41.7세입니다. 수원시 지역 중에는 영통구의 평균 연령이 가장 낮았습니다. 영통구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광교 신도시, 영통지구, 망포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주거단지가 있습니다. 고령 인구의 비율이 낮고 젊은 여성의 인구 비율이 높아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8위는 충청남도 계룡시입니다. 계룡시의 평균 연령은 41.6세입니다. 계룡시는 육해 공군의 3군 본부가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젊은 군인의 인구 유입이 많은 도시입니다. 계룡시 신도암면의 평균 연령은 30.9세로 전국 읍면동 중 가장 낮은 평균 연령을 기록하였습니다. 계룡시는 2003년 논산시에서 분리되어 특례법으로 시로 승격된 도시로 인구가 약 4만 6천 명입니다. 17위는 경기도 김포시입니다. 김포시의 평균 연령은 41.5세입니다. 김포시는 2010년 이후 한강 신도시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한강 신도시는 16만 8천 명을 수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신도시입니다. 서울시, 부천시, 고양시 등 일자리 지역의 접근성이 좋아 20, 30대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최근 5년간 약 10만 명의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50만 인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6위는 경기도 하남시입니다. 하남시의 평균 연령은 41.5세입니다. 하남시는 위례 신도시, 가밀지구, 미사 강변도시가 개발되면서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젊은 층의 인구 유입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중 가장 인기가 높은 교산 신도시의 개발로 20, 30대 유입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15위는 경기도 과천시입니다. 과천시의 평균 연령은 41.5세입니다. 과천시는 원도심의 재건축으로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전체 인구수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중이 약 14.45%로 과거에 비해 매우 많이 줄었습니다. 재건축으로 개발된 과천 위버필드의 전체 당첨자 중 42.5%가 20, 30세대였습니다. 새롭게 개발 중인 과천 지식정보타운에도 젊은 신혼부부와 2030세대의 수요가 매우 높아 젊은 인구의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14위는 충청남도 아산시입니다. 아산시의 평균 연령은 41.4세입니다. 아산시는 대기업의 투자를 비롯한 산업시설 조성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아산시는 충청남도 도시 중 최근 10년간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도시였습니다. 아산시 탕정면의 평균 연령은 33세로 전국 읍면동 중 세 번째로 평균 연령이 낮은 지역입니다. 13위는 충청남도 천안시입니다. 천안시의 평균 연령은 41.4세입니다. 천안시도 아산시와 마찬가지로 대기업의 산업시설이 조성되면서 젊은 인구가 급속하게 유입되었습니다. 천안시의 전체 인구수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중은 약 13%로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낮습니다. 천안시 불당동의 평균 연령은 33.2세입니다. 12위는 경기도 평택시입니다. 평택시의 평균 연령은 41.4세입니다. 평택시는 현재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 중 한 곳입니다. 최근 5년간 약 10만 명의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위치한 평택시 고덕동의 평균 연령은 33.3세입니다. 11위는 경상북도 구미시입니다. 구미시의 평균 연령은 41.2세입니다. 충청권 이남 비수도권 중소도시 중 유일하게 순위에 포함되었습니다.
구미시는 과거 전국에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도시, 가장 젊은 도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현재도 경상북도에서는 가장 젊은 도시이며 국가 산업시설 등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도시입니다. 구미시 산동읍은 평균 연령이 32.8세로 전국 읍면도 중 두 번째로 낮습니다. 10위는 경기도 시흥시입니다. 시흥시의 평균 연령은 41.1세입니다. 2015년 이후 배곶 신도시, 목감지구, 은계지구 등 대규모 택지가 개발되면서 젊은 층의 인구가 급속히 유입되었습니다. 특히 배곶 신도시는 평균 연령이 35.4세로 젊은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시흥시는 신안산선의 개통과 새로운 주거지역이 개발되면서 젊은 층의 유입이 더욱 많아질 전망입니다. 9위는 인천광역시 서구입니다. 서구의 평균 연령은 41.1세입니다. 검단 신도시의 입주를 시작으로 청라국제도시까지 개발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현재는 인구수가 약 63만 명으로 인천광역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입니다. 서울 접근성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젊은 층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읍면동은 아라동입니다. 8위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입니다. 연수구의 평균 연령은 40.9세입니다. 연수구는 서구와 달리 인천 미추홀구, 남동구 등 인천광역시 내에서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인천광역시에서 주거환경이 가장 쾌적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아파트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학군도 인천광역시 자치구 중 가장 좋아 젊은 층의 유입이 많습니다. 7위는 경기도 오산시입니다. 오산시의 평균 연령은 40.6세입니다. 오산시는 인구 23만의 작은 도시이지만 경부고속도로 주변으로 주거단지가 잘 발달해 있습니다. 화성, 수원, 성남, 평택 등 경기 남부 주요 도시로 이동이 좋고 보육 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 젊은 인구의 유입이 많은 도시입니다. 6위는 울산광역시 북구입니다. 북구의 평균 연령은 40.5세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협력업체가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최근에 신규 택지지구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이 늘어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인구 증가의 대부분은 울산광역시 내 다른 지역에서의 인구 이동입니다. 울산광역시 전체 인구의 평균 연령은 43.7세입니다. 5위는 광주광역시 강산구입니다. 광산구의 평균 연령은 40.2세입니다. 광산구는 첨단지구를 시작으로 신창동, 신가동 등 대규모 택지지구를 개발하면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지역입니다. 특히 수원지구는 광주광역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거지역으로 젊은 층의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수원지구의 평균 연령은 36세입니다. 4위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입니다. 강서구의 평균 연령은 40.2세입니다. 강서구는 과거 김해시에 속한 지역입니다. 넓은 평야지대의 신도시를 조성 중이기 때문에 부산광역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입니다. 2013년 기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증가 속도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강서구 중 명지국제도시가 조성된 명지동의 평균 연령이 35.5세로 가장 낮습니다. 부산광역시 전체 인구의 평균 연령은 46.6세입니다. 3위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입니다. 유성구의 평균 연령은 39.9세입니다. 과거에 개발된 서구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개발되어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입니다. 노원지구, 도산신도시, 학하지구의 평균 연령이 낮은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내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입니다. 대전광역시 전체 인구의 평균 연령은 43.5세입니다. 2위는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화성시의 평균 연령은 38.9세입니다. 화성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 자립도, 지역 내 총생산 등 경제활동 부문의 지표가 최상위권을 기록하는 도시입니다. 양질의 일자리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면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도시입니다. 현재는 외국인 포함 100만 인구수를 돌파하여 특례시 승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읍면동 중에는 동탄 4동의 평균 연령이 34세로 가장 낮습니다. 1위는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세종시의 평균 연령은 38.6세입니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출산율도 가장 높은 광역자치단체입니다. 2015년 이후 매년 전국 1위이며 2018년에는 1.57명을 기록하여 서울보다 출산율이 2배나 높았습니다. 2020년 대비 2040년 학령 인구가 감소하지 않은 곳은 세종시가 유일합니다. 세종시에서는 해밀동, 방곡동의 평균 연령이 33.5세로 가장 낮았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추고 주거 환경이 쾌적한 지역이었습니다.
지방 대도시 지역이 5곳, 충청남도 도시 4곳, 경상북도 중소도시 1곳을 제외한 50%가 수도권이었습니다. 순위에 포함된 지역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젊은 층의 인구 증가로 부동산 수요가 증가해 아파트 시세가 급격하게 높아진 지역들이었습니다. 반면에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의성군, 합천군, 군위군이었습니다. 시 지역 중에서는 상주시, 김제시, 문경시, 밀양시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없고 농업 중심의 경제활동을 하는 지역들이었습니다. 이상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였습니다. 만족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